안녕 얘들아. 오늘은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서 브라질에서 먹던 페이조아다라는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. 할아버지가 처음에 브라질에 이민 가서 물론 페이조아다라는 음식을 사람들이 이제 그 가르쳐줘서 좀 먹어봤지. 그때는 솔직히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고 그냥 먹었기만 했어. 근데 그걸 이제 자주 먹다 보니까 그 맛이 이제 뭔지 느끼게 됐지.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으로 되는데 알뚜랄랑 니네들도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잘 먹던 걸 내가 기억하지. 근데 그 페조하다라는 거는 우선 그 마음에 드는 게 한국의 뚝배기처럼 뚝배기에다가 이제 브라질 특유의 검은 콩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돼지고기인데 돼지의 모든 부분 하다못해 이제 돼지고기 보통 살에다가 무슨 코 무슨 저 이 뭐지 귀 무슨 다리 뭐 하여튼 돼지의 모든 것을 다 집어넣고 이제 끓이는 거지. 그렇게 푹 끓이고 이제 또 재밌는 거는 꼭 거기에는 그게 있어요. 돼지 갈비. 그래가지고 이렇게 끓일 때는 딱 맞아, 뼈 하나가 다 굴뚝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. 그게 또 재미있는 가늘지 모양에 딱 나와 있어. 그래가지고 그걸 진짜 아주 푹 끓여야 돼. 어느 정도 끓여야 되냐면 그래. 내가 진짜 페조아다 먹으러 갈 적에는 이제 일찍 안 가고 거의 끝 무렵에 가요. 왜 그러냐면 처음에 가면은 뚝배기에서 보글보글보글 끓고 그냥 다 익은 거 먹지만 시간이 오래 갈수록 그게 쫄아가지고 맛이 좋거든. 근데 우리 뭐 생선조림이나 찌개나 이런 것도 금방 끓여 먹는 것보단 한참 쫄아서 특히 설렁탕 같은 거는 쫄아가지고 그렇게 먹는 게 맛있거든. 그것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페조아다도 아 얘 침이 나. 아유 그렇게 좋아해. 페조아다도 푹 끓여야 되니까 끝만 이제 그 끝나는 시간 점심 시간에 끓이는데 이제 고기 그거 하는 집마다 이제 뭐 20개면 20개 30개면 30개 만들어 놨을 거 아니야. 그걸 이제 대피부에서 사람이 오면 이제 주는데 끝날 무렵에 가면 고기 몇 개 안 남았을 때는 고기 집박해진다고. 그럼 고기 진짜 맛있어요. 그럼 이제 거기에다가 그다음에 또 그 부수적으로 나오는 것은 물론 만든 반찬 같은 거지. 물론 밥은 있고 그다음에 뭐냐 파로파라는 거. 파로파가 그 만조카를 가루 내서 한 거고. 그다음에 또 뭐가 있나 지금 생각이 안 나. 그 저 푸른 잎. 아 꼬비. 꼬비라는 이만한 넓은 야채가 있지. 야채 잎사귀. 그걸 이제 쓸어서 채 썰어서 살지. 삶아서 이제 내오고 그다음에 비나그라찌라고 해서 비나그레찌. 한국으로 치면은 그래. 김치에 해당한다고 해야겠지. 그 도마도 양파 그다음에 올리브유 식초 그래. 이렇게 넣어서 이제 헌 거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아주 그 새콤달콤 새콤하고 그래서 속이 시원하니까 그 아무래도 페조아다라는 거는 고기이기 때문에 좀 징크나다 그럴까. 근데 그걸 먹으면은 그 맛이 이제 싹 가시는 그런 종류고. 아 자꾸 침이 나서 안 돼. 근데 그거에는 꼭 다른 음식에는 그런 게 없는데 브라질 꼭 페조아다만큼은 바치다라는 거를 바치다. 줘요. 바치다. 바치다가 뭐냐면 이제 요만한 컵에다가 브라질의
전통주. 어. 전통주인 어, 뭐지? 까샤사. 까샤사. 어. 빙가. 빙가. 그거에다가 그 술에다가 리몬. 어, 레몬, 레몬. 여긴 레몬이라. 레몬을 이렇게 짜서 즙을 내서 어. 얼음을 띄어서 그걸 줘요. 아. 그게 좀 독하지, 술이. 독하지. 그러면 그 음식만 그게 나와. 아. 그러면 이제 그걸 시키면 그것도 주거든. 그러면 나는 우선 그거를 한 잔을 쫙 이렇게 반주로. 그러면 여기 목젖이 쫙 닦으면서 쫙 먹을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야.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그 맛을 내가 느꼈냐면 매번 그렇지 않은데 어느 하루 그런 걸 느낀 적이 있었어. 이렇게 딱 갖다 놓으면 이쪽 양쪽 볼 뒤에서 이제 침이 이렇게 나오잖아. 그 얘기 들었어. 네, 그거는 다른 음식에서도 그런 일이 있지. 이렇게 침. 근데 이거는 먹고 있는 도중에도 먹고 있는 도중에도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. 침이 나온단 말이야. 그래서 내 인생에서 역시 최고로 좋아하는 음식이 이거로구나. 그래 오죽하면 그걸 먹으면서 또 무슨 생각까지 했냐 하면 만약에 천상이 있어가지고 지상에서 먹던 음식 중에서 최고의 음식을 천상에 가져가라 그러면 그 중에 하나는 이거는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페조아다야. 어, 그 정도야. 그렇게 좋아했던 게 페조아다야. 아 지금도 생각나는데 근데 어쨌든 아로야 너는 글쎄 나는 아직 어리고 또 미국에 살고 그러니까 그건 못 먹어봤을 거야. 근데 언젠가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먹어봐라. 할아버지가 어떤 얘기를 했는가를 상상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아 정말 맛있나 그리고 한번 음미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. 오늘은 할아버지가 정말 맛있게 먹던 페조다에 대한 얘기를 했다. 자 다음에 또 다른 그래. 얘기로 만나자. 짠짠 안녕.